혹시 안전이별이란 단어 들으셨나요? 이별할 때도 안전하게 이별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도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별도 존중해줘야 돼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요, 남자와 여자 파트너가 있어요. 둘이 존중해서, 둘이 사랑해서, 둘이 좋아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별은요, 누군가 한 명이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 명은 좋아하고 한 명이 싫어할 때, 이별을 고할 때 우리가 존중해주는 거. 카톡으로 이별을 선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너가 싫어졌어.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의 마음을 못 접었어요. 그럼 이건 존중해야 아니에요? 그럼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랑 나랑 이게 안 맞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근데 이런 것도 또 술 먹고 막 전화하는 거죠. 나 너가 이렇게 싫어서 어쩌죠. 근데 분명히 다음날은 기억 못해. 그래서 다음날은 막 잘해줘. 그럼 뭘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헤어지자 보내놓고 다음날은 전혀 기억 못해. 그럼 불안하잖아요. 진짜 날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만나자마자 바로 뭘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다고. 그냥 네가 싫어졌다고. 그럼 이유를 너무 듣고 싶어 하거든요. 왜? 상대방 마음에 대해서는 존중해주지 않은 거니까. 맞아. 그래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너랑 나랑 진짜 안 맞는지 한 번 더 사겨보고 더 이상 안 맞으면 깨끗하게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보자. 이런 것도 던지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에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순간, 이별을 당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러죠.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헤어지자, 우린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제가 등을 보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버려진 자, 남겨진 자에 대한 수치심. 버려도 내가 먼저 끝낼 거야. 막 이렇게 되는. 네, 그 남겨진 자에 대한 지배적인 예, 이미지 때문이죠. 제가 한 번은 강의 갔다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약간 되게 이렇게 모범생 안경을 쓴 남학생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서는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연락을 해야 될지 잊어야 될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헤어지셨어요? 네, 모르겠대요. 자,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그 패널 분들도 일방적인 이별 통보 받으신 적 있어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너한테 문제 없어. 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미워하지 못하게 아주 엄청 봉쇄를.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랑하지 않지? 약간 그래서 되게 멘붕이 혼란됐다 왔었고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의 연애를 봤을 때 비율이 한 8대 2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차이는 비율이. 차인 게 8?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헤어져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인정하긴 싫은데 물어보기도 싫은 거예요. 거기서 이미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왜 헤어져야 돼?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왜 찾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 차였을 때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차였을 때 그래 그럼 이랬어요. 그래 그럼. 이별할 때 보면 이렇게 이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스텝에서 꼬여요. 대부분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숨겨져. 이렇게 밥을 빨리 먹었기 때문인가? 천천히 먹어볼까? 내가 이렇게 빨리 걸었기 때문인가? 내가 연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인가? 이러면서 엄청나 많은 부작용들이 예, 있죠. 그다음 또 이별에 대한 예의는요. 제발 얼굴 보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너무 미안한 나머지 톡으로 하시거나 문자로 하시거나 전해달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나쁜 소통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SNS에 쓰시는 거예요. 일기처럼. 여기까지인데 안녕, 아디우, 아디우, 아디우 막 이렇게 하고 연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최악이다.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거죠. 그거 정말 나빠요. 그래서 상대방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좀 미리미리 좀 서로 간에 예고편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별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면 진짜 아파요. 너무 아프고요. 충격이 너무 커요. 우리 뉴스 속보 이런 거 언제 나와요? 지진, 태풍, 테러 이럴 때 막 뉴스 속보 쫙 뜨죠. 뉴스 속보는 좋은 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별을 이렇게 뉴스 속보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 오늘 이별이야? 뉴스 속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이별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기예보처럼 해줘야 돼요.
오늘은 매우 맑겠지만 주말은 매우 흐리겠으니 주말 나들이 때는 우산을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가 굉장히 안내를 잘 해주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가 되게 부대낀다고 느껴져. 점점 되게 엇갈린다고 느껴지고 이렇다면 이별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현재 스코어는 어디쯤이니? 이렇게 물어주는 중간중간 협의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고 맛집 다니고 이런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 또 어려운 얘기들 좀 불편한 얘기들 잘 꺼낼 수 있어야 질 높은 관계 또 장기적인 관계 또 후회 없는 관계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